오늘은 여러 병증에 신통한 효과를 보이는 주염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염나무는 국내가 원산으로 전국에 분포해 있고 강가나 계곡가 부근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키 높이는 30m까지 자라게 되고 가지에 날카로운 가시가 있습니다. 한약명은 비조협과 조협저하조라는 약명을 사용합니다. 이와 비슷한 조각자나무는 중국이 원산이고 국내에 드물게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염나무는 가시가 납작하면서 원추형이라면 조각자는 가시가 많고 복잡한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서로 약성이 비슷해서 예전에는 이 둘을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취급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참고로 조각자나무는 중국 내에서 신가지 약재 중에서 최고에 속할 정도로 많은 인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주염나무 맛은 맵고 짜며 따뜻한 편으로 전초에는 어느 정도의 독이 들어있습니다. 작용 부위는 간과 위에 들어가고 열매와 씨앗 껍질 및 나무가시를 약재로 씁니다. 먼저 약리실험에서 항균 및 항암작용, 면역증강, 해독과 살충작용, 피부괴양 등의 강한 억제작용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포함 전초에는 알카로이드 성분이 중추신경계를 자극해서 경련과 마비 통증 치료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염나무는 항암치료에 널리 이용되는데 동신대학교에서 암세포 자멸사에 이르게 하여 항암제로의 사용을 시사하였습니다. 이 중 유방암세포에 관해 최소농도 투여에도 유전자들의 세포 증식을 유의성 있게 억제하고 세포 사멸을 유도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암세포 발현이 감소한 유전자는 2483종으로 총 3917종의 유전자들의 발현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조각자는 유방암세포에 대한 증식을 억제하고 유방암 예방 및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음을 사료되었습니다. 한국생약학회에서는 난소암과 전립선암에 대해서 암 발생을 차단하고 암세포의 조절작용에 관여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그 밖에 간암과 대장암, 췌장암에 잘 듣는 약초로도 쓰이며 각종 암세포를 억제 및 사멸시키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항암치료에는 줄기와 가시 열매를 말려서 10g의 물 700ml의 대추 한줌과 감초를 넣습니다. 그리고 물의 양이 절반가량이 되도록 달여서 하루 2회씩 식전에 먹습니다. 다음 급성편도선염 10명의 환자에게 건조된 주염나무 3돈을 탕제로 달여 처방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두 번에 나누어 복용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한 명을 제외하고 9명에게서 모두 2~6일 만에 편도선염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은 복용한 이튿날에 체온과 백혈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정상으로 되었습니다. 또한 자각 증상과 편도선의 홍종이 경감되었고 부기도 감소하였습니다. 그 외 주염나무 처방에는 좌골신경통에 4~5g 정도를 대추와 감초를 넣고 1일 2회 복용하면 통증이 감소가 되고 보행이 자유롭게 됩니다. 참고로 좌골신경통이란 엉덩이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대퇴부와 다리까지 통증이 따르고 발과 발가락에 통증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코가 잘 막히는 축농증과 비염에는 구운 열매를 가루로 만들어서 콧구멍에 불어넣으면 빠른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허리와 다리가 풍통으로 땅을 밟기 어려운 증세에는 주엽을 가루내어 꿀과 함께 환을 만들어 빈속에 진려자와 산조인을 끓인 물로 30판씩 복용하면 낫게 됩니다. 폐결핵과 폐농양 중풍에는 주엽과 금창초, 금은화를 햇볕에 건조시켜 가루를 내거나 알약 형태로 복용하면 됩니다. 그 밖에 피부질환에는 주엽을 진하게 달여서 그 물로 씻거나 가루를 개어 바르기도 합니다. 주염나무는 특히 종자를 잘못 법제해서 먹게 되면 2~3시간 이내에 구역질과 구토 위부의 불쾌감, 위염 등의 내장통으로 심화부가 붓고 뜨거워지게 됩니다. 또한 10시간 후에는 거품이 나오는 설사와 현기증, 무기력 및 마비 증상이 나타나서 사망에 이르는 수도 있으니 먼저 전문가 상담을 받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